자, 55번.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뭐 이건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정리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전체로 내용을 딱 보고 이게 과태료 대상이냐 아니면 이제 벌칙에 해당이 될 거냐, 이제 벌금에 해당이 될 거냐, 그걸 좀 경중을 따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감리 관계서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 서류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염 성능 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했다. 방염을 하긴 했는데, 이제 기준 미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자의 보안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자, 이거는 보안을 해라고 그랬는데, 따르지 않았다.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기 때문에 요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56번.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상 소방시설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무하세요? 자, 보죠.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이제 거짓이 나왔습니다. 6개월 이내 기간 정해 시정이나 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는 바로 뭐예요? 취소 사유가 되죠. 취소 사유.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 공사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죠?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 6개월 이내 기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 시작하지 않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소방시설업 등록 취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록 결격 사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한 경우가 바로 이제 확실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잘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57번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영상 방염 처리 능력 평가액 계산 시, 자, 이게 이제 실적 평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실적 평가하고 자본금 평가, 기술력, 그 다음에 경력, 그리고 신도 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앞글자만 떼면 뭐 실, 자기, 경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답은 이제 3번이 되죠. 자, 요거는 이제, 방염 처리 능력 평가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능력 평가액하고, 이제 요런 이제 산출식은 이제 똑같죠. 자, 58번. 아, 요것도 좀 생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아,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 법령상 중앙 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운영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을 이제 봅니다. 자, 기업, 중앙, 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 단원을 성병을 고려하여 21명. 자, 그래서 구성한다. 자, 맞죠? 두 번째, 소방본부장은 공무원을 조사단의 단원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부장이 아니고 요 누가 하는 겁니까? 소방청장이 하는 거예요. 소방청장. 자, 그러다 보니까 니은이 틀렸어요. 그럼 니은이 틀렸으니까, 자, 일단 니은이 들어간 거, 자, 지우면 1번 아니면 2번 됩니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게 맞죠? 그 답이 자 2번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죠.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중앙 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운영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자, 되어 있습니다. 21명이고요. 그 다음에 단원은 이제 청장 임명 위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이 될 수단은 누구냐? 공무원.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지원, 그 다음에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요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 법령상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봅니다. 층수가 5층인 건축물인데 여기는 뭐예요? 자, 6층 이상이 들어가겠죠? 해당이 없고. 주차용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 이상 2층이 있는 주차시설, 이걸 맞는 거죠. 세 번째, 승강기 등 기계장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5대, 20대 이상이니까 20대,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장애인 의료재활, 장애인 의료재활은 이제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자, 틀렸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입니다. 자, 근데 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 자, 이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이론 수업을 하면서 상당 부분 강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뭐 틀리신 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